푸조가 지난 2년간 영국에 등록된 신차 중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높은 판매 가격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하위권에 머물러 대조를 이루었다. 자동차 시장 조사 업체 JD 파워는 영국에서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영국에서 등록된 신차 소유주 1만 1530명을 대상으로 차량 100대당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조사한 결과 푸조 브랜드가 가장 높은 신뢰성을 보였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폭스바겐 그룹 산하 최고의 스코다가 2위, 현대차가 3위를 차지했다. 흥미로운 결과로는 폭스바겐에 진입한 제조사 중 프리미엄 브랜드로 분류되는 제조사는 오직 볼보가 포함됐다고 JA 이파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놀라운 결과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유명한 독일의 BMW가 가장 하위권에 자리 잡은 사실이다. BMW는 같은 국가 내 메르세데스 벤츠와 아우디 등에도 밀린 성적을 나타내 주목을 받았다. 연구 결과 소비자들에게 가장 많은 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오디오 시스템과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이 꼽혔다. 또 사각지대 경보장치와 충돌 회피 기능 등의 액티브 안전 사양 문제도 적잖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돼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조사를 이끈 JD 파워의 조시 헬리버튼 팀장은 우리가 이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운 시스템의 채용과 편의 사양에 대해서 제조사들은 앞으로 더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내연기관과 같은 기계적 장치보다 인포테인먼트와 내비게이션, 편의 사양 등 전자장비 분야에서 더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점차 늘어만 가는 전자장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향후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 참고할 자료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